자, 다음은 신의 레시피 시간입니다. 씨앗으로 건강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근 리포터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게 참 좋다는 씨앗 3종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는 낙동강. 오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여기서 기름이 나온대.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파고 또 다도 안 나오는데요. 뭐 하시는 거 젊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여기 기름이 난답니다. 기름 여기에요. 기름 나는데 아는데 여기 아니지. 저기 기름 나오는 거예요. 저기 저 풀들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 이게 보면은 꽃잎도 맞죠. 시들해가지고 지금 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기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 꽃은 태양이 있을 때는 안 피고 달이 떴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밤에만 피는 꽃이야.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달맞이 꽃입니다. 지금이 씨를 수확하는 적기라는데요. 이 작은 것이 달맞이 꽃 씨앗이래요. 씨앗에서 기름이 미량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젊은이가 하는 기름.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요. 아이고 와 이거 봐. 이거 뭐예요? 채취한 꽃들은 이렇게 햇볕에 바싹 말려야 한답니다. 이거 둘이가 하루 이틀 동안 꽃밖에 했는 건데 예. 이걸 틀어가지고 짜봤자 하루 해봤자 한 3빙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마당을 가득 메운 꽃에서 겨우 350ml 3병 정도의 기름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먼저 도리깨로 씨주머니에서 씨를 털어내야 합니다. 어린 손주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자, 털어낸 씨는 다시 채로 서너 번 거르는데요. 긴 작업 끝에 남은 고운 씨앗입니다. 이 씨앗으로 내린 기름, 한 방울도 귀하겠죠. 특유의 고소한 풍미 덕분에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을 부칠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한다는데요. 아유, 고소한 내가 여기까지 나네요. 달맞이 꽃 내음이 물씬 풍기는 건강 밥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달맞이 꽃 씨앗 기름으로 만든 아주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이 귀한 기름을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셨어요? 아까 한 방울 한 방울 되게 아깝다고 막. 아까워도 저희들도 먹잖아요. 힘이 들었으니까 먹어야지 그거를. 귀한 거니까 몸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에 넣는 것 외에도 하루 세 번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네요. 달빛이 쫙 비춰지는 그 밤에 외로이 이렇게 꽃을 쫙 피는 그 잔영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머릿속에 탁 흘러가는데요. 그런데요, 이 달맞이 꽃 씨앗 기름을 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전에는 경영이 얼굴에 막 열이 오르고요. 자빠질 것 같아요. 열이 너무 올랐어. 그리 힘이 들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편안하게 아무리 더워도 37도, 8도 돼도 덜에 가도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보통 갱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안면 홍조라든가 또는 불면증, 또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달맞이 꽃 종자유에 들어있는 감말릴놀렌산 성분이 있어서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씨앗으로 건강을 챙기는 주부도 있습니다. 60대의 건강미를 뽐내는 전회숙 주부님. 그런데 그녀에게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변을 보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빨간 피가 나왔어요. 직장암 3기라 그랬어요. 갑자기 찾아온 암. 매일 지독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새끼들을 다 길러놓고 이제 살만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세상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준 씨앗이 있다는데요. 그 정체가요? 바로 이 씨앗입니다. 아마씨. 그녀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국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 암세포에 아마씨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최대 79%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아마씨 덕분인지 11년이 지난 지금 재발이 없다는데요. 매일 두 번 몸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아마씨를 복용하고 있다는 그녀. 갈아먹어야 영양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계속 아마씨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건강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제 몸으로 느끼고 피로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남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 변비를 씨앗으로 치유한 분도 있습니다. 아유 여유 있게 차를 즐기시네요. 어머니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요? 커피예요. 평범한 원두커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장에 좋은 특별한 커피예요. 오크라 커피예요. 오크라 좀 생소하시잖아요.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열대 채소 오크라.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특유의 향 때문에 드시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여기에 영양도 맛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숙한 오크라 씨를 잘 말려서 중불에 30분간 잘 볶아내면 커피처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을 했었는데 오크라가 좋다고 해서 먹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커피로 마시게 됐어요. 이제 이거 마시고부터는요, 정말 아침이 개운해요. 쑥쑥 빠진다는 얘기겠죠. 달변에 된 오크라 씨를 분쇄기에 잘 갈아주고 원두커피 내리는 것처럼 거름망에 잘 내려주면 됩니다. 하나 더, 밥에도 넣는다네요. 변비에 좋다고 해서 밥에도 얹어 먹는데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톡톡 튀는 맛이 아주 좋아요. 오크라 밥이 완성됐습니다. 옥수수 밥처럼 씹히는 맛이 살아있다네요.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 안에는 이제 유신이라는 성분과 펙틴이라는 성분, 뭐 이런 그 기능성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질하고 합쳐지면서 장내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장받고 이럴 때 부드럽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은 씨앗에 담겨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씨앗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조그만 씨앗 안에 그 많은 영양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 네. 근데 이렇게 먹어도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 건가요?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불렸다가 또 여러 번 세척을 하고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20분 이상 볶아줘야 독소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6g 이상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씨앗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요? 예. 이 호박씨는요. 요즘 그 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머리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과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뇌 발달이 좋아서 고3 학생들한테 한번 먹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예, 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이 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